그리고 두 선수가 주로 구사하는 구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방향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남은 거리 144m. 좋다. 오, 괜찮은데요? 나이스. 이야, 완벽한 샷이 나왔습니다. 아, 6번 아이언 샷이었는데요. 아주 좋은 샷이에요. 탑볼. 솔직하네요. 사실 저 정도는 선수 본인만 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윤다현 선수는 7번 아이언을 잡았고요. 약간 공이 발보다 높은 라이에서의 샷이었는데요. 왼쪽으로 조금 당겨졌네요. 지금 윤다현 선수처럼 조금 다운 스윙에서 클럽이 뒤쪽으로 떨어지는 스윙을 하는 선수들이 저렇게 공이 발보다 높은 라이에서 조금 더 좌측 미스를 조심해야 돼요. 아, 그런 가운데 지금 주가인 선수 하이파이브를 하다가 손에 부상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아주 완벽했던 주가인 선수의 샷 모습인데요. 아, 뭐 저런 샷 계속 보여주면 서포터라는 그 동반 친구 입장에서도 신이 나죠. 감사합니다. 해야 네. 일단 먼저 마크를 해놨고요. 주가인 선수의 거리를 생각한다면은 윤다현 선수는 지금 거의 좀 넣거나 그쵸. 정말 가까이 붙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과감하게 칩인 노려야죠. 오, 잘했는데요. 매치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케이 주고 기부해도 되나? 응. 될까요? 오. 자, 그리고 굉장히 좀 쿨하게 오케이를 줬습니다. 후한 거죠. 예. 지금 본인의 퍼펫이 남은 상태에서 지금 버디 찬스에 컨시드를 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컨시드를 받은 주가인 선수가 이제는 투 업으로 앞서 나가게 되겠습니다.